안녕하세요. 인재개발팀 강의령호수입니다. 현대카드 입사한 지는 지금 한 7개월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신입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가끔씩 경력 채용이나 교육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같은 것을 활용해서 신입 채용 그런 박람회 같은 것도 진행했고, 새롭게 전형을 도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인적성 전형이란 것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입사 지원을 하고 있던 지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을 배워서 이를 채용 전형에도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가장 최근에 오픈 클래스를 주최했는데요. 현대카드는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되게 중시하는데요. 이처럼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뭐 금융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이나 예술이나 아니면 디지털이나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늘 끊임없이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신입 채용 제도 중에서 잡셀링과 잡페어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아직 본인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기도 어렵고, 또 회사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잡셀링과 잡페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켓 프린시플이라는 그런 인사 철학 제도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들 지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한상 밥상을 먹으면 배도 부르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듯이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문화생활들로 인해서 고객들이 되게 든든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상 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인재개발팀이란 밥상을 차리는 주방입니다. 이런 든든한 한상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이게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그분들이 잘 녹아들 수 있게 교육하는 그런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요리사입니다. 선배들과 함께 이 주방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또 저만의 시선에서 새롭게 이런 요리를 해볼까? 라고 고민을 하고 요리도 하는 그런 요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